자, 저 페이스업 상태입니다. 여기 상부 승모근이에요. 상부 승모근을 하는데 요 쇄골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후부 경부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회전을 주세요. 회전을 주고 그다음에 약간 굴곡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과 굴곡을 해서 일단 후부 경부를 갖다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팔을, 한측의 팔을 갖다가 배드 바깥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본인의 그 다리에 여기 렌치를 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렌치를 걸어서 이렇게 신전을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쇄골지 부위가 스트레칭이 되고요. 고개는 계속해서 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시 릴렉스 원 상태에서 회전을 주고요. 더 이상 회전이 안될 만큼 회전을 준 다음에 다시 약간 굴곡을 합니다. 그랬는데 후 근육이 좀 늘어났어요. 자, 그 상태에서 쇄골을 상방으로 움직입니다. 쇄골이 상방으로 거상되게 됐어요. 앞쪽으로는 근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이제 환측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목하고 쇄골 간의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환초로 고개를 돌려서 회전을 하고요. 약간 뒤로 신전을 시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두부를 고정시키십시오. 락을 채우고 마찬가지로 다시 신전을 가속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승모근은 가장 표층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만져도 승모근이에요. 하지만 승모근 자체가 전척추근막하고 연결되어 있는 항인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인대의 스트레칭을 가하려면 천상 목을 갖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만져서는 승모근의 전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다 마사지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뒷목의 항인대를 잡고 있는 게 승모근이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걸 풀기 위해서는 약간 동작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집중력 있는 관찰이 필요해요. 마사지를 할때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아플 때 준비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회전을 하고 굴곡을 하고 렌치를 하고요. 다시 환초로 고개를 해서 더 이상 회전이 안될 때까지 회전을 시킨 다음에 뒤로 신전을 시키고 다시 렌치를 가속화 시키게 되면 상부 승모근을 이완시키게 됩니다.